우리는 황치안 솔라 입니다. 일단 처음에 들었을 때는 굉장히 세련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. 그리고 가사를 보면서 추운 겨울에 뭔가 설레임, 그리고 이제 하얀 눈이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. 이 겨울에 굉장히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솔라 씨는? 저요? 저는 처음 딱 들었을 때 멜로디랑 가사랑 너무 딱 떨어지는 느낌? 네, 그래서 꿀이 떨어지잖아요. 네, 그래서 되게 귀에 착착 감기더라고요. 처음 듣는데 정말 꿀이 떨어질 것 같은 노래였어요. 맞아요. 너무 달달한 노래인 것 같아요. 전 굉장히 좋았어요. 저는 예전에 경연 무대에서도 본 적이 있고 뵌 적이 있었었고, 그리고 솔라 씨 노래하는 것도 제가 봤었었고, 제가 또 마마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너무너무 매력이 출중하시고 너무너무 노래도 잘하시는 그런 분이라 같이 하게 됐을 때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. 그때 제가 해외에 나가 있었었는데 그 결정된 걸 듣고 너무너무 이번 앨범 기대된다 라는 생각을 했었었거든요. 감사합니다. 이 곡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그 하이라이트 부분에 가사인 것 같아요. 널 보면 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는 말이 사실상 그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달콤하지 않나.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, 여러분들. 따뜻한 노래를 준비를 했고요. 솔라 씨랑 저랑 뭔가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그런 썸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을 잘 담았으니까요.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자기 전에도 굉장히 들었을 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따뜻한 마음으로 즐거운 겨울 보내시라고 잘 준비를 했으니까요.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가사처럼 올해 겨울 꿀이 뚝뚝 떨어지시길 바랄게요, 여러분. 이 노래 들으시면서 연인분들은 꿀이 뚝뚝 떨어지고 썸 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뭔가 설레는 마음으로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